이번 중요하고 재밌고 유사 형태가 계속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범위가 1보다 작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 그렇다면 로그 2의 x는 문과에서는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니까 그냥 값으로 추정을 해봅시다. 이게 1이 되면 0인 거잖아. 그러면 연습삼아 2분의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 1 대입하면 0이다. 로그 2의 1은 0이고, 로그 2의 여기 0에서 1 사이의 값 한번 대입해봅시다. 2분의 1 하니까 마이너스 1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걸로 볼때 지금 이거 왜 대입을 했느냐 그러면 이 값이 뭐가 되겠다? 음수구나. 그 다음 1에 등호 없어요. 그래서 0도 안 되는 오리지널 음수입니다. 아 이건 음수구나. 음수입니다. 음수에다가 가우스 씌우면 0될수 없죠.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가우스에 마이너스 0.3 얼마 될까?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또 가우스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2. 자 이런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의 형태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구별하기 위해서 색깔을 좀 바꾸어 볼까요? 로그 2의 x가 음수다. 핸 더하기 할까요? 그렇다면 로그 2의 x의 가우스는 n 음수. 자, 그러면 둘다 음수죠. 음수인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n이 되고 여기에는 n에 더하기 알파입니다. 음수인데 결국 양수로 바뀌죠. 절대값이 뭐가 클까? 수직선이 있는데 음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해주면 굉장히 멀리 도망가는 게 아니라 조금 앞으로 오죠. 그러니까 여기 조금 앞으로 왔으니까 이 점의 좌표가 로그 2의 x인 거고 이 점의 좌표가 가우스의 로그 2의 x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값은 둘다 지금 음수고 음수인데 이거 음수고 이거 음수인데 양수가 될 테고 절대값이 뭐가 클까? 절대값이 n 여기가 여기 잘못 실수. 여기 가우스가 여기네요. 아, 그러면 절대값은 얘가 크구나. 여기가 절대값이 작구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양수로 바뀌는 거고. 맞나요? 자, 그러면 양수로 바뀌었고 분모 절대값이 큰데 전체에다가 가우스를 씌워서 뭐가 되었답니까? 1이 되었대. 도대체 어떨 때 1이 될수 있을까? 분모 절대값이 크고 양수면 가우스 씌우면 무조건 0일 텐데. 1점 몇 돼요? 1점 몇? 1점 몇? 절대값이 분자가 작고 분모가 크고 양수 중에서 1을 넘을 수 있겠나? 잘 와닿지 않음? 안 되는데 된대. 일이 만족시키는 걸 찾으라니까 되는 경우가 있나 봐. 언제 되느냐면 알파가 0일 때.
다른 표현으로 하면 로그 2의 x가 정수일 거야. 로그 2x가 정수면 가우스 씌우든 말든 이게 없는 거니까 1이 될 수가 있죠. 절대값이 크다 작다인데 이 둘이가 같아버리면 1 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멘트에서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아, 로그 2x가 정수구나. 그런데 그렇다면 x는 뭐가 되겠다? 2의 정수승이구나. 그런데 x 범위가 뭐라 되어있냐면 0에서 1이죠. 그러면 정수 넣어서 0에서 1 사이에 있으려 그러면 정수는 뭐가 될까? 이런 것들 맞습니까? 이거 다 더하세요. 그래서 무한급수입니다. 그래서 그 합은 공비 2분의 1 초항 2분의 1 1. 뭐 이런 형태의 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식으로 이 부분이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대법으로 몇 개를 적어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면 다행이고요. 근데 저거 약간 등비 같은 게 나올 때 적응식 쓰고 저공식이랑 등비공식 있잖아요. 근데 등비공식 이거 어떨 때는 왜 무조건 저거 안 되고 등비만 써야 돼? 이거 등비인데. 아 그거 말고 이거는 극수 나올 때 쓰는 거. 등비급수인데. an이 a r에 n-1이다. 그런데 r 절대값이 마이너스 1에서 r이 1 사이다 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부분합 구해 볼까? 부분합 sn은 1 마이너스 r의 a의 1 마이너스 r의 n승 맞죠? 자, 이 상황에서 급수 한번, 급수는 더한다 라는 이야기죠. 급수의 기호적 표현은 리미트의 sn, n이 무한대, 무한히 더하세요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 1부터 무한대까지 an을 더하세요 이런 의미인 거잖아. 이게 급수잖아요. 그래서 sn을 여기 이 자리에 대입을 하면 limit n이 무한대를 갈 때 1-r의 a의 1-r의 n. r의 범위가 여기래. 이거 r의 n승 가면 어떻게 될까? 0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뭐가 낫나요? 그래서 1-r분의 a라는 망고불변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아, 그럼 무한대로 더하러 할 때만 적으시는 거예요? 무한대를 갈 때만.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n에서 100까지 가고 스톱하세요 이게 아닌 거잖아. 왜? 모든 x를 더해야 했으니까. 무한히 작아져도 이 마이너스 정수 형태라면 지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00이든 2에 마이너스 100이든 마이너스 1000이든 무한대를 가도 다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한히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무한히 더할 때만 뭐를 쓰겠다? 1-r분의 a라는 공식을 써서 1이라는 그 합을 구한다. 이 문제 포인트는 1이 된다가 뭐냐라는, 알파가 소수 부분이 0이거나 로그값 또는 가우스 값이 정수다라는, 그게 포인트고요.